아주 싸요. 놀랄 정도로 싸요. 여기다 그냥 바로 연결하면 돼요. 연결방 간단하죠, 뭐.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매듭 파는 방법 중에서 왜 예전에 알미늄 크립을 이용해가지고 쇼크 리더를 가장 튼튼하게 결속하는 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원래 그런 게 있기 전에 와이어를 그렇게 묶었습니다. 와이어를 클립으로, 슬립으로 결속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와이어 사용하는 낚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치 낚시 많이들 하시고 칼치 낚시할 때도 사용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그 이외에도 일본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 수로나 그 동네 또랑에서 매기 낚시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매기 낚시할 때 요만한 10cm 정도 길어야 15cm 정도의 짧은 와이어를 달고 타버터를 묶어서 매기들을 잡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런 기성품들도 팝니다만 그거를 보시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드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 최강 연결법 그래가지고 GT 낚시, 참치 낚시 때 하는 사람은 쇼크리더 뭐 130파운드, 170파운드, 200파운드 이런 거 할 때 이런 알미늄 슬립을 이용을 해서 하는 법 말씀드렸어요. 뭐. 알미늄 슬립을 이용해서 하고 이 전용 이런 알미늄 슬리브 전용 플라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 슬리브를 이게 찌부러뜨려서 결속하는 방법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적인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만든 이유가 피라냐 대응 아마존 낚시를 가서 피라냐 때문에 치비를 뜯기는 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매기 낚시용으로 이런 기성 제품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니코이에서 나온 건데 가츠이치라는 회사죠. 그 니코이에서 나온 이게 유사합니다. 요거랑 요런 걸 보고 제가 흉내를 내서 만든 건데 이게 두 개 뭐 서너 개 들어있는데 가격이 꽤 비싸요. 결속법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일단 와이어를 사야겠죠? 이렇게 팝니다. 이제 일반 생 와이어보다는 살짝 이렇게 겉이 코팅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강선 와이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1mm짜리인데 낚시하시면서 1mm가 이렇게 굵은 거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가는 거 0.5, 뭐 0.7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무슨 낚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1mm 정도 되면은 뭐 초뎀을 무슨 아마존의 괴물 매기, 사람만한 매기 이런 거 잡는 용 굵기예요. 훨씬 가는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이런 브라스 황동 슬리브예요. 아까 보여드린 나일론 쇼크리다용의 이 알미늄 슬리브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알미늄 슬리브용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이 와이어용 황동 슬리브는 이렇게 팔자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져 있는 단면이 눈사람 같은 팔자 모양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물론 전부 다 산업용에서 파생된 거예요. 전부 뭐 케이블을 고정을 한다거나 뭐 전선을 고정한다거나 그러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알미늄용 그 슬리브 알미늄 슬리브용을 결속하기 위해 전용 플라이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황동 슬리브용 플라이어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완전 산업용이에요. 산업용 케이블
철사를 이렇게 결속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요. 미국산 무지무지 비싸요. 근데 이건 중국진 쌉니다. 아주 싸요. 놀랄 정도로 싸요. 그냥 가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저는 이 아마존을 통해서 샀습니다. 이건 좋은 게요, 슬리브 사이즈별로 다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이 와이어 커터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당한 길이의 와이어. 아, 보통 와이어에서 뭐 이렇게 뭐 길게 할 필요 없고, 한 뼘도 길어요. 보통 10cm에서 13cm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 이상 길게 쓰면 트러블만 생깁니다. 캐스팅할 때. 일단 커터를 이용해서 적당한 길이 그냥 끊어서 이 정도로 하고, 일반 와이어라면 이런 고무 튜브를 이용해서 꺼도 되지만, 이 와이어 자체가 거치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 와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끼고. 아, 보통 하나만 써도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항상 두 개 정도 결속하는 게 와이어는 좋습니다. 두 개 정도 끼고. 끝이 살짝 이렇게 나오게 이 정도면 돼요. 지금 이 고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에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보시면 요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고, 실제로는 요만하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 고리 안에 뭐 스프리틀링도 좋고, 아니면 이런 스냅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이 클립이 지금 낚시 이 와이어의 굵기가 지금 1mm거든요. 슬립도 똑같이 1mm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것보다 한 사이즈 큰 거예요. 1.2mm면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0.7mm짜리 와이어다, 그러면은 1mm짜리 요 클립 뭐 슬리버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사이즈에 맞는 요 홈에다가 끼우면 돼요. 그리고 고정이 돼요. 이렇게 찌부러진 거 보이시죠? 한 개 더.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완성품들이 여기 몇 가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쪽에 도래를 끼워 봤어요. 이쪽에는 클립을 달았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면 돼요. 쇼크리더가 필요하다, 나일론? 아닙니다. 그냥 P1줄에 끝에 이렇게 조그만 고리를 만드시고, 그냥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완성된 와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말씀드린 그 일본에서 판다는 그 와이어 목줄이에요. 그 루어 낚시용, 특히 메기 낚시용으로 나와 있는 거. 10cm짜리 있고, 뭐 15cm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게 제가 이제 만든 와이어입니다. 여기다 루어를 달면 돼요.
뭐 루어는 이런 매기낚시 일본선은 이런 그림처럼 타버터 루어를 달겠지만 우리는 뭐 지그를 달거나 삼치낚시를 한다고 그러면 뭐 바이브레이션을 달든다거나 여러 가지 루어 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원줄을 연결하는 건데 뭐 쇼크리더 이런 거 달 필요 없이요. 그냥 P9 원줄을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 P라인 원줄을 가이드에서 빼내는 거고요. 끝에 한 요렇게 10cm, 15cm 정도 비미니 트위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요 끝에 더블 라인을 만든 거예요. 고리죠, 그러니까. 요 고리를 여기다 그냥 바로 연결하면 돼요. 연결방 간단하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됩니다. 통째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낚싯대 가이드 이렇게 요만큼만 늘어뜨려서 루어 달고 그냥 캐스팅하면 됩니다. 쫙 풀려나가죠. 간단하죠? 아, 여기는 제가 지금 고무 튜브를 씌워서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와이어 자체가 코팅이 살짝 돼 있는 게 있어요. 나일론 코팅, 뭐 비닐 코팅 돼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이 기존 제품처럼 그냥 이렇게 철사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 한 가지. 이 브라스 클립은 와이어용이에요. 혹시 뭐 캐스팅 낚시 하시면서 쇼크리더 굵은 나일론이나 쇼크리더에 이 브라스를 사용하시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알 수도 있습니다. 일반 쇼크리더에 굵은 나일론 쇼크리더에는 어디까지나 이런 알미늄 슬리브를 사용을 하시고요. 대신에 또 이 알미늄 슬리브는 와이어 결속에는 맞지가 않아요. 와이어에는 확실히 이 브라스 황동 슬리브를 사용하시기를. 아, 물론 어부들이 사용하시는 경심줄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낚시인들이 사용하는 나일론 쇼크리더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거기에는 이 사용하셔도 돼요. 똑같은 나일론인데 나일론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분별로 해서 굉장히 단단함. 잘 휘지도 않는 나일론 줄입니다. 우리들이 쇼크리더로 사용하는 아주 잘 늘어나고 말랑말랑한 쇼크리더도 있어요. 말랑말랑한 쇼크리더는 얘는 이 말랑말랑한 쇼크리더에는 이런 이 알미늄 슬리브, 경심줄 또는 와이어는 이 브라스 황동 슬리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